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으면 선물이나 돈을 주는 등 사람들 모이는 걸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서우도 공항입니다. 춘제 대이동이 시작됐는데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기차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귀성 인파가 몰렸던 지난해와는 딴판입니다. 춘제 이동 첫날 서우도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대비 13.7% 수준에 그쳤고 중국 철도 이용객은 66%나 줄었습니다. 중국 각지에선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한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주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지방 정부까지 나서 반달치 집세를 면제해 주거나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곳도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중국에선 요 며칠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춘제 대이동을 허용했다 곤욕을 치른 중국은 올해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